워스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좀 의미 있는 뮤직비디오 한 편 볼 건데, 일단은 이 라인업이 굉장히 신선하고 좀 이슈가 많이 가는 라인업입니다. 영웅과 밀리가 협업한 곡인데, 이 곡의 제목 만나코크라고 불리는 곡입니다. 이거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The future is 미래는 이라는 뜻인데, 자 이거 뮤비를 보고 가사 해석을 하고 댓글들도 해석을 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모바일에서 보면 저희 자국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포커싱은 밀리가 이제 여러분들 나라에서 19살이죠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은 18살일 가능성이 커요. 10대인데 요즘 태국의 고등학생들이 걱정하는 거, 고민하는 것을 여기서 가사에 풀어내고 있어요.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그 태국의 어떤 그 일련의 일들 있잖아요. 뭐 시위나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이런 그런 것들이 관련돼서 가사가 보면은 약간 뭐 앞으로 우리 인생이 진짜 걱정된다, 우리가 앞으로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된다 하는데, 이제 약간 영엄이 그래도 좀 여기서는 그래도 오빠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엄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라는 내용으로 이제 약간 다독거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뭐 유튜브라서 굉장히 얘기를 순화를 하고 있지만, 이미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특히 우리 태국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가사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보죠. 스패치즈가 프로듀싱을 했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씁쓸한 곡이기도 하지만 좀 재밌게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밀리와 영엄이 함께한 만나쿠크 미래는 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저 신발. 잠깐 가사 얘기부터 하기 전에, 영호민 씨는 신발은 발렌시아가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밀리가 신은 신발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나이키 덩크로우 블랙 화이트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범고래 색깔이랑 똑같다 그래서 범고래라고 불리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서울의 홍대 쪽에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발이 지금 제일 핫해요. 되게 해맑게 웃고 있어. 확실히 영엄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렇게 다독거려 주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가 공익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런 것 같아. 이제 뭐 안 좋은 상황이나 그런 게 있더라도 너희들은 꿈을 이루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얘기들. 블레이드를 영엄이 혼내주네. 음악이 되게 신선하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주는 의미처럼 되게 좀 봄의 새싹 같은,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 약간 살아있는 거?
방금 봤어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이 영어음의 가사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비디오에서는 밀리가 한 명의 여성 디바, 뭐 여성 래퍼, 여성 아티스트이기보다는 학생의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영어하고 밀리 저 교복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 잠깐만. 나 이 연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행복한 무드가 아닌 것 같아. 거 봐. The world is gloomy라고 하잖아. 아. 아, 맞아요.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이 장면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 어리다고 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비디오, 이 장면 보니까 얼마 전에 밀리한테 있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전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 그래도 뭔가 마지막은 약간 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다 이거는 VR 뭐 가상현실이었고 지금은 되게 밝은 미래? 약간 그런 느낌? 뭔가 영웅이 밀리의 어떤 선생님? 코치? 오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벌스를 이끌어 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긍정적으로 풀어가려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네요. 제가 한국의 실정이 아니라 이제 태국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가사에서 보듯이 많은 의미들이 함축이 돼 있어요.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 의미를 알아. 그리고 댓글을 보면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제 조금씩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징조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글로 해석을 했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함께 손을 잡자.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가사가 저는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한국도 복잡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해외 뉴스로 나오는 한국의 모습 말고 진짜 그 한국의 진짜 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가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밀리와 영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응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